바로 이전 영상에서는 인슐린이 지방을 합성하는 호르몬이라는 사실과 함께 인슐린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께서는 지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은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관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인슐린을 빨리 분비시켜서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내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인슐린도 더 많이 분비되겠죠? 그러면 쓰고 남은 여분의 포도당이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지방으로 합성되는 비율도 높아질 겁니다. 즉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지방 합성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체중도 점점 늘어나겠죠? 혈당도 정상이면서 인슐린 반응이 정상인 세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슐린 자극에 의해서 포도당 통로가 열리는데요. 필요한 만큼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포가 필요한 포도당을 4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에는 혈당도 높고 인슐린 반응이 비정상인 세포를 보겠습니다. 혈당이 높은 만큼 인슐린도 많이 분비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를 계속 자극한다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무한정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만약 광고 전화가 일주일에 한두 번 온다면 전화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10통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통화를 차단하게 될 겁니다. 인슐린 수용체도 마찬가지겠죠? 수용체도 결국 무감각해지면서 포도당 통로를 막아버릴 겁니다. 인슐린은 넘칠 정도로 많더라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온 포도당은 한 개뿐이네요. 이러면 에너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겠죠? 혈액 내에는 포도당이 넘치는 풍요한 상태지만 세포 안은 포도당이 부족한 빈곤 상태가 됩니다.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이렇게 사용되지 못한 여분의 당은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밀가루나 설탕 등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합성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세포가 인슐린을 저항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에너지로 사용되는 효율이 떨어지는 반면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서 흡수되는 순간 지방으로 빨리 바뀌어 버린다면 아무리 단 음식을 먹어도 항상 피곤하고 항상 배고플 겁니다. 그러면 또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 비만, 당뇨, 피로 등이 유발된다는 점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치매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치매 환자들의 뇌세포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 포도당을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당뇨 환자가 혈당이 높아도 세포에서는 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형 당뇨 또는 뇌당뇨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뇌세포의 에너지 부족 상태는 치매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면서 과식하는 습관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